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새로운 메뉴를 달았는데 10번을 입력하면 공포 탐욕 지수를 볼수 있는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lternative.me 여기에 있는 건데 보시면 크립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공포하고 탐욕 지수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국어로 분석해서 한글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사람들이 아주 공포, 패닉 상태인 거고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미쳐 날뛰는 그런 시기죠. 2017년도 12월 달처럼 뭐 암호화폐가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암호화폐 투자했던 시기, 탐욕했던 시기, 이걸 지수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되면 0, 그때는 0이고, 사람들이 완전히 탐욕 지수가 미쳐버리는 그 시기, 그걸 100으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40 정도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는 걸.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제도 무서웠고, 지난주도 무서웠고, 지난달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제 차츰 그 두려움이 이제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40 정도. 그래서, 보죠. 두려움과 탐욕을 측정한 이유가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 행동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욕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탐욕이 생기는 거죠. 포모. 실적의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빨간 숫자를 보면 엄청 패닉에 걸린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과 탐욕 지수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감정적 가잉으로부터 당신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극심한 두려움, 0일 때 투자자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고, 100 정도 너무 탐욕스러우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표로 사용하라는 거죠. 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의 현재 정서를 분석하고 숫자를 0에서 100 사이에 간단한 미터로 바꿉니다. 0은 정말 패닉 상태, 엄청난 두려움이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너무 두려움을 갖는 시기, 떨어지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100은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막그 너도나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100이라는 거죠. 이 지수를 할때 참조했던 것이 다섯 가지 소스가 있다는 거죠. 다섯 가지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각 데이터 포인터는 암호화폐 시장의 정서 변환에 의미 있는 진행을 시각화하기 위해 전날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우선 현재 지수는 비트코인 전용이다. 이건 비트코인 전용이라는 거죠. 네. 대부분의 동전 가격의 변동성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세균에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모두 나열해 보겠다. 변동성 25%. 우리는 현재 변동성과 최대를 측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분석하고 지난 30일 및 90일에 해당 평균가가 비교한다. 우리는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두려운 시장의 신호라고 주장한다. 떨어지는 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시장 모멘텀 25%. 현재 거래량과 시장 모멘텀을 측정하고 있으며 두 값을 합산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장에서 매일 많은 양의 구매가 발생하면 시장이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강세를 보인다고 결론 내린다. 자, 소셜미디어 15%. 레딧 정서 분석은 여전히 라이브 인덱스에 없지만 트윗 분석이 실행 중이다. 여기에서 각 코인에 대한 다양한 해시태그에 대한 게시물을 수집하고 계산한다. 이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겠어요? 특정 시간 프레임에서 얼마나 빠르고 상호작용을 받는지 확인한다. 비정상적인 높은 상호작용 속도로 인해 코인과 우리의 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욕심 많은 시장 행동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우리는 상당히 큰 대중 투표 플랫폼인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죠. 15. 자, 시장 지배력. 코인 지배는 전체 암호화 시장의 시가총액과 유사하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이 점점 더 안전한 암호화폐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배력의 상승은
너무 투기적인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더 위험한 알트코인에 투자하여 다음번에 큰 항소 달리기의 기회를 꿈꾸며 또 욕심을 생긴다. 아, 이거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지배력이 높으면 사람들이 패닉 상태인 거고 두려움을 갖는 거고,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면, 낮아지면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트렌드. 구글은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검색어에 대한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특히 검색량 변경 및 현재 인기 있는 다른 추천 검색어를 검색한다. 예를 들어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을 확인하면 검색량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관련 검색어 상자에서 비트코인 가격 조작 알수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 두려움의 증후이며 우리는 이를 주수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이건 수치로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내가 이제 사도 되겠다. 이제 사람들이, 자, 공포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아, 사람들이 너도나도 지금 사고 있으니 이땐 팔아야 되겠다. 이런 간단한 지수 인덱스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판단하는데 지표가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